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4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제천 단양 선거구는 2강 2약의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데요. 5차 범위 내 접전 속에 시민들 앞에서 후보들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안정은 기자입니다. 단양 매포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시멘트 산업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중앙당과 함께 합동 유세를 펼치며 지역 국회의원과 정권의 무능함을 심판하기 위한 압도적인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, 그것이 4월 10일에 투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꼭 투표하셔서. 제천 역전시장에서 보수 결집에 나선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는 집권 여당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지난 4년간 제천 단양이 발전할 수 있게 씨앗을 뿌려왔다며 재선으로 꽃 피울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. 재선의 힘과 여당의 실천력으로 전민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. 꼭 연임 재선위원을 만들어주시면 열심히 꼭 보답하겠습니다.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는 추락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입니다. 자신은 제천시장을 역임한 검증된 후보라며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시민들의 힘으로, 서민의 힘으로 제천 단양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랍니다. 저 이근규가 그 맨 앞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머슴 국회의원, 일꾼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.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제천 단양 주민 소속임을 강조하는 권석창 후보는 색깔이 아닌 임무를 봐달라고 호소합니다. 자신은 거대 양당에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후보라며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게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인들 참 많은 비난받고 있잖아요.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. 재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맹공을 이어가는 야당 무소속 후보들의 4파전 속에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CJB 안정은입니다.